시점이는 여러분들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요. 나 천재 아닌데. 나 천재라는 얘기 안 들어봤는데. 나보다는 윤여리가 더 천재지. 윤여리도 뭐 맨날 이기나요? 질 때가 많은데. 근데 어느 한 분야의 천재라고 해도 나이를 먹는 건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 어떻게 항상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 위대한 스포츠 선수도 항상 이기지 못합니다. 천재라 할지라도. 상대가 토스였던 것 같은데요. 토스. 저도 천재가 되고 싶지요. 마음 같아서. 이거 사기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다운로드 되는지 못 봤는데 안 됐던 것 같은데 다운로드. 정찰 가 보면 알 수 있겠지. 이 친구가 일반 유전지 사기맵 유전지. 어 배틀로 이기기 2만원 미션. 예 요번 그 배틀로 이기기 미션 2만원 진행할게요. 오 더해서. 오. 팩토리를 벙커 박아야 되겠다. 벙커 박아야 돼. 들어가시고 어 뭐야 야 이건 좀 큰데? 와 이제 10대0으로 지구 들어가네 VD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애매하다. 드랍십 타이밍이 하씨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저 몰래몰트라도 좀 해볼까? 마인 깔릴 때까지는 최대한 좀 시간 조금 벌어야 되는데. 아 큰일났다. 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드라곤 또 달렸어. 이거 큰일났다. 마인 막아 이거. 아 그래도 다행이네 이거. 일단 나는 이러고 먹을게요 어디. 나도 이거 배짱 플레이 조금 해야돼. 자 이거는 그냥 직선 코스로 바로 갑니다. 그냥 이 반대쪽에서 한번 어그로를 좀 끌어줘야 돼요. 요렇게 어그로를 한번 끌어줘야 되는 거야. 자, 요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빌드가 엄청나게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로 보내주는 거지. 이 정도면은 좀 괜찮아 그래도. 벌처는 그리고 말이 안 되게 빠릅니다. 일꾼을 좀 털어줄 수 있겠지? 두 번 때리면 바로 죽기 때문에. 여기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저기는 그냥 방어 안 하고 먹을게요. 방어 안 하고 먹으면 돼. 이거 앞마당만 먹고 한 5팩, 6팩 정도 올려버리면은 저쪽도 분명히 멀티를 예상을 못할 거거든. 앞마당 먹고 그냥 뽕뽑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수비를 해주고 팩토리는 조금 늘려줍니다.
한 6팩을 늘려놓으면 감쪽같이 소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스캔 3개 갈게요. 근데 사실 저 스캔 3개 때문에 걸릴 수도 있어. 아, 여기 좀 잘 돌아가긴 하는데. 나름 그래도 피해를 좀 줬어요. 이 정도면 배틀을 좀 뽑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2시까지 먹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주고, 여기까지 먹었단 말이야. 좋아, 죽었고. 뭐 설마 여기 없겠지? 아주 좋죠, 지금 멀티가. 저런 식으로 몰래 멀티를 딱 그냥 주도세도 모르게 돌려서 방어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자, 올라가는 게. 멀티 하나 입고 없고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데. 그리고 그 나의 6팩을 봤으면 아마 할빈 없이 올려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너무 잘 먹는다, 여기. 자, 한번 이렇게 또 치고 나갈게요. 시즈. 야, 이거 뒤에 거부터. 나이스. 와, 다섯 개 먹었어. 자, 이때 배틀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이미 지금 겁을 먹었어, 저렇게 되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오면 못 온다고, 못 막은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오우! 오우, 이 친구 좀 세게 나오네. 어우, 좀 세게 나오는데? 자, 한시라인 쪽은 아직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뭐, 천천히 해도 되기는 해. 자, 옵저버 터졌고. 이겼다, 씨. 자, 이때는 이제 와야 돼, 병력이, 여러분. 아.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씨. 자, 요거 이제 지켜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할 만한 가치는 좀 있는 거야, 여러분. 어? 아, 됐다, 씨. 리버 잡았다. 지키자, 고치면서 지키자. 버려요, 이럴 때는. 과감히. 버리는 거야. 버릴 때는 버려야 돼, 여러분. 스캔만 뿌리자. 아씨. 버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게임이 원래 그래, 여러분. 그래서 판단을 좀 빨리빨리 항상 내려줘야 되는 거야. 자, 이러고 배틀을 조금 더 한번 모아줘볼까? 아, 배틀 너무 비싸다, 근데. 자, 그래서 입구로 오는 거를 계속 좀 잡아줄게요. 아. 아, 저 넥서스가 그 뭐야, 야마토포 몇 번 맞으면 터지지? 여러분? 아, 모르겠네. 자, 스캔 찍고. 피도 못 시키나, 이거? 아, 취소 못 시키네.
어우, 자원이 조금 이제 말라간다 이거네요. 이 배틀로 여기를 가면은 저 드라곤이 빠질 거야, 여러분. 드라곤이 빠질 때 벌처로 들어갈게요. 자, 라인 좀 박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요즘 말씀하시죠, 대장님. 오, 야, 뭐야? 아, 너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안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여러분. 테란은 무조건 막을 수 있어. 왜? 테란이니까. 야, 이거 본체까지 이거 12시 12시 렉서스 달리자. 야, 테란 막는다. 테란이니까. 테란이니까 막는 거야. 배트크루저. 배트크루저. 배트크루저 나이스. 야마토 쏘러 간다. 야마토. 아이고 많아. 여섯 대면은 터지겠죠? 야마토 뽕! 넥서스 터져요. 터져 터져. 아, 터져? 아, 안 터져? 어, 여섯 바. 여섯 박 딱 터졌어. 여섯 박 딱 터졌어. 배틀 여섯 개면 터지네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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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잠깐만, 이거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아, 잠깐만. 근데, 어, 내가 여기 있으면은 5시 공격 모르겠지. 어, 진짜 여러분 이게 이제 배틀 말고 배틀이 지금 쓸 거, 할 거 다 했는데. 진짜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 이게 손만 대면은 진짜 좋거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스타팅을 먹잖아요? 이거 실제로 이거 쓰면은 진짜 좋아. 아니, 이렇게 막아놓는 거야, 여러분. 아, 너 이걸 한번 먹어봐. 야마토 한번 먹어봐! 뿅! 봐봐, 이거 여기 그냥 막잖아, 이것 때문에. 이게 수비가 미쳤다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근데 테란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입구 막기. 이러면 여기를 막은 겁니다, 이미. 들어봐야 돼, 만약에 할 거면. 이거는 뭐, 보고, 요런 것도, 어, 뭐야, 이거, 150이야? 어, 좁은 데는 들어오면 땡큐야, 나는. 아, 좁은 데, 와, 아, 아파,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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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지지미는 좀 아프다. 아, 네, 다, 지지미는 조금 아프다. 배틀이 뭐 진짜 하나 단점이 있다면 너무 느려, 애들이. 자, 6시도 좀 지켜주고. 혹시나 드라올 수도 있으니까. 드라오면 같이 잡폭되는 거야. 그냥. 어, 없죠, 보다. 근데 이런 데를 입구를 막으면서 방어하는 거는 테란 밖에는 안 돼요. 테란 밖에는 할 수 있는 종족이 없어. 자, 이것도 활용을 좀 해볼게. 한 방이거든? 야마토포가 데미지랑 사거리가 좀 미치기는 했죠. 배틀이 좀 많이 비싸요. 근데 안 비쌀 수가 없는 유닛이긴 해. 너무 좋아. 아니, 너무, 그니까 너무 쎄. 이게 근데 내가 스타팅이 5시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면은 또 이렇게 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업그레이드 좀. 어, 가스가 근데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도대체? 다 가스인데, 여러분. 아, 이해할 수가. 어우. 아, 근데 얘네가 너무 드리기는 해. 아, 정말 다 좋은데.
이거 그냥 버티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배틀을 믿고 아, 옥적으로 받겠지 근데? 아 근데 사실 이런 건 금방 깹니다. 아 뭐 캐논 몇 개가 솔직히 그렇게 무섭진 않아. 아,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껌이야 이런 거. 아 얘네들도 정리 못하면 이게 배틀이야? 아 쭉 올라가 쭉 가자고. 어차피 얘네 지금 공중용이시거든 여러분. 여기 날리면 되거든. 야마토프 날리면 되거든. 야마토프 씨 뚝배기는 뭐 야마토프로 달려야지. 따다다다다다. 뭐해 어 한 방 부족한 거야? 아하이 도망가. 어 잠깐만 도망갈 거 없잖아 이제. 뭐야 장난해? 어 씨 아 장난하냐? 배틀을 무슨 뭐 물로 보냐? 아아아아아 그건 아파 아! 아아 정말 이거 죽어. 자 이거 한 방에 보내버릴게요. 오, 자 이거 또 이거 마나가 찼어. 뿅. 배틀이 야 야마토파가 캐논 한 방에 제거하니까. 자자자 이제 템도 이거 거의 뭐 한 방이지 야마토파. 아 드라군 말고. 드라군 거. 숨어 전략적 배틀이다. 아 그건 아파. 아 지지빈은 진짜 아파. 지지빈 너무 아파. 물론 안 보이지. 어? 아, 아 다시 뽑을게요. 어차피 또 다시 갔어야 됐어. 어 템플러 아이씨. 어 셔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뭐 여기를 그냥 한번 와줘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난 배틀 좀 모으고 한번 꼬라박으면 딱 상황 사이즈 나오거든요. 오 내려 쥐지? 뭐야 누가 쥐지라는 거야? 내가 쥐지야? 누가 쥐지야? 아 무슨 팀이지? 아 나도 갈게 그냥. 아 이거 봐 저 지키잖아. 내가 지지라는 말씀인가요? 공장 건물 여기 다 있잖아. 이거 뭐 태태전이야? 야 배틀탱크 태태전이다. 씨. 아. 아 쟤네가 답이 안 나오네. 이거나 먹어. 어. 지켰어 근데 여러분. 이게 어 돈이 없네.
느긋하게 갑시다. 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여기 밀어야 돼. 아, 정신 없어요, 이거. 어씨. 와, 캐노를 그냥 씨. 미친 듯이 잘 정리하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목표 설정. 영역 수신. 교전 시작. 뭘 할까요? 아주 안 끝났다. 전송 수신 중. 교전 시작. 대장님. 전송 수신. 왜 이렇게 캐논이 많아?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느긋하게 갑시다. 무빙이야, 배틀. 빨리 깨고 튀자. 깨줘, 제발. 아, 쭉 빠져, 씨. 아, 여기 일꾼이 없었구나. 아, 빠져서 고치자, 좀. 아, 아프다. 상대도 더럽다. 상대도 내가 볼 적에. 배틀 때문에 막는 거야. 도다구 여기 두 개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씨. 배틀 무적 빌딩. 여정은 잘 알아. 그거 봐요. 배틀 쓰니까 이기잖아. 배틀 쓰니까 이기잖아. 뭐 레더 몇인지 왜 물어봐. 레더 뭔 상관이야. 배틀 쓰니까 이기는데. 어, 근데 배틀 쓰니까 쫄깃쫄깃 했네 이거. 쉽지 않았네. 아, 배틀이 그니까 진짜 조금만 속도가 빠르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또 사기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조금 애매해. 이게 밸런스를 수정하는 것도 애매하고 사실 너무 강력하니까. 일단 맷집이랑 파워가 무지막지하잖아요. 야마토포도 있고 안 건드리는 게 가장 낫긴 하지 밸런스는. 아까 근데 너무 느려. 기동성이 너무 없어. 아, 일꾼 많이 못 잡았나?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캐리어보다 느린 느낌이 아니라 캐리어보다 느려요. 그래서 배틀이랑 캐리어가 컨트롤 싸움으로 하면, 야마토포 없이 컨트롤 싸움하면 캐리어가 그냥 100대0으로 이깁니다. 캐리어의 그 인터셉터가 뒤로 빠지면서 공격하면은 사거리가 좀 길어요. 근데 배틀은 공격을 아예 못해. 그러니까 서로 최종 병기인데 그 컨트롤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배틀은 상대도 안 돼요, 캐리어한테. 근데 컨트롤 없이 그냥 맞짱으로 붙어버리면은 그럼 배틀이 이겨요.
아 여기서 오드라 잡아먹고. 아 맞다, 하나 더 단점을 얘기하자면 아 너무 비싸 배틀이. 400, 300이라 나 캐리어도 좀 비싸긴 한데 아 배틀크루저는 조금 더 비싼 느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스타크래프트가 밸런스를 진짜 되게 오묘하게 오지게 잘 만든 것 같아.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하면은 배틀은 캐리어한테 상대도 안 되는데, 근데 컨트롤 없이 싸우면은 배틀이 캐리어를 이기고. 근데 둘 다 최종 병기인데 배틀이 캐리어보다 좀 더 비싸다라는 거. 뭐 컨트롤하면 배틀이 지니까 야마토포를 만들어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야마토포가 6방 딱 날리면 넥서스가 터지네요. 여기도 그래 축적 자원이고. 버릴 거는 빨리 좀 버려주시고. 그리고 드라군 같은 애들이랑은 사실 넓은 지형에서 뭐 안 싸우는 게 좋기는 좋아요. 뭐 숫자 보고 이길 것 같으면 싸우면 되는데, 뭐 드라군이 배틀은 또 그래도 잘 잡는 유닛이라서 아무래도 점사 당하면 금방 터지죠. 그러니까 배틀이 내가 보기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야마토포 계속 쓰면서 마나 채워가지고 약간 얘네가 사실 최종 병기라고 해서 소위 그냥 맞짱을 떠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 서로 이제 엇갈렸죠. 이거 이게 테란이니까 막는 거야. 그러니까 맞짱 뜨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툭툭 치고 야마토포 차면 뚝배기 날리고 뒤로 빠져서 마나 채우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이게 토스 병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토스 병력이 훨씬 많긴 한데 SCP 나오고 이렇게 싸우면 꾸역꾸역 막혀요. 테라는 여기 뭐야 팩토리 근처에 싸우기 때문에. 이런 넥서스 하나 날리고 돈이 많았구나. 여기서 지금 배틀 6개였거든요 6개 딱 날리니까 터지더라고 야마토포. 그래도 야마토포 쓸 일 많이 없으니까. 아 나도 이거 몇 방을 야마토포를 날려야지 넥서스가 깨지는지를 몰랐어 여러분. 사거리가 그래도 좀 길어요. 이거 6방 배틀로 최대한 느린 화면으로 하나 둘 셋 넷 뒤에서 또 다섯. 체력이 딱 요정도 남았거든. 5방 맞고 체력 딱 요정도 남았어 205. 와 딱 막타 6방 딱 터져버리네. 어 배틀 갔는데 아비터가 카운터예요 얘네. 얘네 카운터예요. 근데 아비터가 근데 전반적으로 모든 유닛들 다 카운터 쳐가지고. 왜냐면 얘네가 최종 병기라 돈도 비싼데 값도 비싼데 인구수도 제일 많이 먹잖아. 예를 들어 한 부대가 나왔어. 근데 뭐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싸우는 게 아니라 뭉쳐 싸우잖아. 뭐 한 부대 얼려버리면은 인구수가 몇이야. 얘네 인구수 6이잖아 뭐야 거의 한 7,80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얼려버리면. 그래서 배틀이 아비터 만나면 진짜 꼼짝없이 자 당해. 그 얼려가지고 싸움은 못하지 인구수는 잡아먹지. 그럼 지상군은 안 나오지. 지상군에서 밀리는 거야. 근데 얼려졌을 때 딱 인구수가 사라져가지고 다시 채울 수 있는 구조는 모르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고. 이런 게 딱 그냥 배틀 용도 같아요. 숨겨가지고 그냥 야마토포 한 방씩 쏘면서. 물론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느려 터져가지고 딱 한번 파고들었을 때 잘못 파고들면은 궁지에 몰리면 코너로 딱 몰렸을 때 죽는 거야. 아 근데 지지미는 왜냐면 이게 뭉쳐 다녀야 되잖아. 아 지지미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무조건 다수의 그냥 유닛한테 데미지를 입혀버리니까. 아 지지미는 무조건 피해야 돼. 내가 야마토포를 쏘면 한 방에 맞아 죽는데 얘네들이 야마토포 장전하는 데 시간 걸리잖아. 지지미는 무조건 맞는다는 얘기. 지지미가 사거리가 길어. 나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방에 다 죽기는 죽어요. 근데 시간 많이 벌었는데 이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그 아까 전에 여기 앞마당 밀고 이겼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럴만 하긴 한데 여기랑 한시랑 한시 앞마당에 12시까지 먹고 있어. 총 4군데를 먹고 있어가지고 어 이 친구 분명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 했을 거야. 그래서 아까 그 Z인가? 그거 쳤잖아. 자기가 이겼다고. 여기서 이거 밀. 근데 이 게임은 내가 솔직히 이거 어떻게 이겼냐면 이거 때문에 이긴 거야. 이거 5시까지 밀렸으면 못 이겨요. 이게 꿀팁이라니까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거 5시는 이렇게 막히거든요. 근데 5시 아닌 지역은 서플 뭐 배럭 서플 배럭 팩토리로 막아야 되는데 이게 우회로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막으면 병력 숫자는 무조건 밀려야 돼. 탱크 3대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벌고 지키고 내가 다른 데서 공격 가니까 또 뒤로 빠지죠. 지키는 거잖아. 5시까지 여기서 밀렸으면 이길 수가 없었어. 난 6시 하나 먹고 있어. 진짜 좋아요 이거. 대좋아. 이것 때문에 뒤로 빠지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100% 이겼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이거 배틀이 이거 만약에 하이템플러만 없었으면 싸웠으면 이게 이겼을걸? 아우 나 하이템플러는 답이 안 나. 이거 배틀뿐만 아니라 배틀 밑에 있는 탱크도 죽어. 하이템플러가 거의 4기급인데 이거 여기를 지키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앞마당을 또 쉽게 먹지? 언덕 위에 탱크가 되니까. 여기서
야마토포로 넥서스를 점사해서 깰 수도 있지만 그냥 캐논을 딱딱 깨가지고 넥서스까지 깨버리면 더 괜찮죠? 어차피 이거 점사하면 금방 깨지니까. 넥서스까지 깨고 빠지면 어차피 그 캐논 믿고 다시 넥서스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아 이제 캐논도 야마토포한테 한 방에 터져가지고 딱딱딱 한 방에 터뜨리고 완전 초토화시키고 뒤로 빠져서 여기도 마무리 짓고 뚝배기 깨면서 빠지는 거야. 여기 돈이 없죠 이제 토스가. 아 이거 배틀 때문에 이겼는데 왜 그래. 무적 배틀이야. 나 무적 길드의 수장인데 레드 몇이냐고. 나가버렸네. 근데 본인이 뭐 이겼다고 생각했으면서 역전을 당해가지고.